네, 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새까만 AK네요. AK74U입니다. 짧은 거. 짧은 거고 이거는 옵션을 좀 사용했는데 상부캡 말고 하부캡 이거를 뜯어내고 이 금속제 이 옵션 같은 거를 약간 붙여놓은 겁니다. 그리고 총구는 이제 파란색으로 도색을 했는데 좀 어둡죠. 햇볕 아래에서는 되게 예쁜데 지금은 실내라 그렇게 딱 뭐 멋있게 보이진 않네요. 자, 일단 이 총을 가지고 왔습니다. 예. 뭐 더 설명할 게 없이 보여드리는 거죠. 자, 탄창은 5.56mm 크기라서 좀 자그만한 거고 가스탄창. 예, 이 탄창이 클수록 깡패가 되는 거죠. 아, 자랑스럽게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비비리. 그리고 이 특이사항은 여기 가스밸브 위쪽 옆에 여기 공탄 사격을 할 수 있게 이 뭡니까 이거 비비리 아랫부분 살짝 한 칸 내리고 이걸 탁 걸어주면 이제 공탄 사격이 가능해요. 원래 슬라이드가 후퇴 고정이 되거나 이제 발사가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보통 있는 탄창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얘는 공탄으로 사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일단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내부는 철판이겠죠 당연히. 이게 쑥 빠지냐 이게. 아무튼 네. 자, 탄창 보셨고 자 여기 총을 아우 정신이 없네 이게. 자, 일단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일단 이것도 프레스 방식으로 된 이제 철제로 이렇게 내부는 마무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내부의 아연 합금들은 썩 그렇게 강하진 않고 좀 녹이 쓰려냐 하여튼 예, 일단 내부의 아연 합금들 말고 외부적인 부분에는 거의 다 스틸을 사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프레스 방식으로 예, 찍어 눌러 가지고 만드는 실제 총도 아마 대량 생산할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보자 상부캔 말고 밑에 하부 그립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끼고 얘를 집어넣고 그리고 레일을 달 수 있게 했네요. 그리고 여기 이 윗부분도 레일을 달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손을 좀 본 상태입니다. 네. 꽤나 무거워요. 되게 무겁고 그리고 여기 짧은 저기가 있죠. 이 버튼을 누르고 아이고 뭐라 아유 이렇게 하고 여기 반대편이나 여기 걸림새가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이쪽에 보시면 걸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. 딱 이렇게 걸리고 이제 이거 손으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대로 짤까 이렇게 하면 완전히 고정되고 매우 튼튼하게 고정이 돼요. 자, 이렇게 고정이 되고 그리고 단단하고 묵직합니다. 자, 그리고 이것도 옵션인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세팅한 게 아니어서 네. 일단 여기 보면 아연 합금 느낌은 확 나죠 확실히. 네. 아연 도금의 느낌이 나네요. 세가 얘네가 여기 해머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. 보이시죠 해머? 뒤로 가고 땡. 네. 그리고 조정관 단발 오토 안전이겠죠. 네,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 묵직합니다. 네, 무게는 뭐 말할 것 없고 아주 진짜 진정한 쇳덩어리예요. 네. 그리고 이게 위거가 뭐 반동조 키로는 유명하죠. 거기다가 네. 일단 이 볼트 캐리어가 움직이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저기한데 예, 네, 일단 이 크고 아름다운 이 AK의 네,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비교 영상을 곧 찍어 볼 것입니다. 아무튼 크게 더 설명드릴 건 없고 앞부분이 짜리몽탕한 이런 느낌의 예, 기관 단총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짧은 AK 소총입니다. 물론 이 본체 자체는 뭐 차이는 없지만 일단 앞이 매우 짧고 이걸 접었을 때 접철식 개머리판을 접었을 때 매우 가볍게 되겠죠. 짧아지겠죠. 아 이거 무거워서 들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숨이 차네요. 어휴. 일단 1점 슬링 걸 수 있고 여기도 슬링 고리 있죠. 슬링 고리를 두 군데다가 예, 걸면 여기 하고 여기 슬링 고리가 있어서 두 군데 걸 수 있습니다. 쓸데없이 예, 넘버가 박혀 있고 별 하나 박혀 있네요. 이게 AK 자체가 원래 각인 따위가 없는 걸로 아는데 예, 그냥 그대로입니다. 이거 분해를 제가 해볼 수 있을까요? 이 이상 더 보여드릴 게 없다. 일단 볼트 캐리어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보이나? 이게 기름을 좀 부렸어야 되는데 손 본다고 봤는데 이게
그렇네. 하여튼 네 분은 이겼습니다. 우리 녹이 쪘어. 아예 관리 좀 하지. 이게 뭐니 이게. 도금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. 예. 아, 알다시피 저는 도금하는 사람이라 옛날부터. 자 일단 내용은 이렇고 또 보여드릴 게 없네요. 자 쏘로 가봅시다. 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직접 예 왔습니다. 마이크는 유선으로 되네요. 자 AK 자 예쁘게 좀 나오나요? 좀 크게 이렇게 하고 싶어. 안 됐네. 자 AK 아름다운 AKM입니다. 와 진짜 예쁘다. 예. 이게 되면 좋겠는데 안 되죠 얘는. 예 GBB GBB 자. 자 단발 어깨가 아파요. 일단 이렇습니다. GBB. 그다음 자 AKM입니다. 예. 너무 색감해서 별로 잘 드러나진 않는데 역시나 이것도 스틸로 되어 있고 예. 프레스 방식으로 제작된 확실히 GBB가 좀 더 예. 구조상 뭐 전기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좀 더 얘가 짧아서 그런가? 예. 좀 더 견고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뭐 기분상 그런 것 같네요. 다만 얘도 예. 가격도 만만치 않죠. 네. 실총하고 되게 비슷하게 작동하니까 GBB 자체가 원래 구조 자체가 다만 가스값이 감당이 안 되죠 얘는. 자 해봅시다. 와, 역시 일단 GBB에 비빌 정도는 아니어도 아, 이 BB 중에 저런 진동은 저는 진짜 처음 느껴봤어요. 와, 왼발. 와, 이제 좀 전에 여러 발 쏠 때 퍽퍽퍽 하면서 약간 부조화가 일어났거든요. 이게 연발 쏠 때 어쩔 수 없는 단점입니다. 약간. 와, 이 때리는 맛은. 작동 속도 때문에 그런가? 와, 반응이. 예, GBB. 역시 GBB. 다만 가스 저도 거지라서 가스 두 통 다 쓰고 없어요. 저도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가지고 놀지 못하고 있는 이 불쌍한 황군 예. 도와주십시오. 자 이 BB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. 아이고 오케이. 네, 확실히 진동이 단발일 때는 좀 확실히 약한 게 느껴지고 연발일 때는 아우 이게 연발일 때 진동이 이게 확실히 있네요. 와 우후 와 더 쏴보고 싶어서 몇 번 더 찍어봅니다. 와씨 얘도 한 번 더 가봅시다. 아, 얘 지금 좀 눕혀놔서 세워야 되는데. 반발. 아, 반응 속도가 얘가 확실히 좀 세긴 빠르긴 빠르군요. 부조화가 좀 있네요. 속도하고 이런 거. 이런 것도 이제 리턴 스프링하고 이런 거 세팅으로 약간 이 연사일 때 속도하고 이거 리턴 스프링 하는 거랑 여러 가지 노즐 크기 변경 아니면 밸브에서 나오는 공기량 이런 거 좀 조절해 가지고 세팅을 좀 바꿔 가지고 잡을 수도 있겠어요.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건 여러분 해본 사람이 알겠죠. 좀 약간 이런 저런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으면 GBB도 세팅 잘 잡아 가지고 재밌게 가지고 노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